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타파는 태화강 국가정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정원 지정을 받은 태화강 국가정원이 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봄꽃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죠. 근데 여기저기서 한심스러운 훼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이 훼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죽순을 캐가고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희귀종 식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몰래 파가는 시민들이 있다는 망신스러운 얘기가 뉴스를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만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방문객은 늘었지만 컨텐츠가 부족해서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다. 울산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네. 아침 저녁 출퇴근 태화강 건너서 하십니까? 네, 열심히 매일매일 태화강을 예. 건너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조금 돌아서 오지만 태화강을 건넨단 말이죠. 보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 오늘 이 이슈타파 주제를 놓고 네. 일단은 얼굴이 좀 화끈거리고요. 예. 5월 초에 이달 초에 이미 전국적으로 예. 전국 공중파를 비롯해가지고 YTN, 연합뉴스 전부 거의 모든 공중파 뉴스에서 이 예. 태화강 국가정원의 화초 네. 파가는 거 이거 죽순 캐가는 거 이게 뉴스가 일제히 나왔거든요. 예. 굉장히 화끈거렸고 부끄럽습니다. 예. 이 뭐, 모든 울산 시민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곳인데 예. 일부 시민들의 이런 이상한 일탈 행위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 국가정원은 우리 울산 시민들의 자랑이고 힐링의 명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인기가 있는 관광지였는데 지금은 더욱더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네. 코로나를 전후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는 역시 힐링 관광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곳. 예. 그런 곳으로는 가장 적격인데 네. 문제는 시민의식인데요. 네. 봄철만 되면 나타나는 이 죽순 불법 채취. 이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오래됐고 이거 뭐 건절이 잘 안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죽순도 이거 사실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패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많이 캐가고요. 예.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 희귀식물 예. 이 정말 어렵게 유치해가지고 가꾸고 있는 이 자연주의 정원의 희귀식물까지 파가고 있으니까 참 딱합니다. 태화강 자랑하고 국가정원 자랑하다가 국가정원 순환 시대로 이제 흘렀는데 죽순 캐가는 얌체체는 이제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희귀 식물을 캐간다는 얘기는 이거 참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새로운 사건인데 뭘 파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울산시의 자랑인 태화강 국가정원에 심어져 있는 희귀 식물 예.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게 2022년. 2022년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꾸고 있는 자연주의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희귀 식물인데요. 일부 시민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달 초에는 네덜란드, 그 자연주의 정원 가운데 네덜란드의 정원 디자이너인 피트 아우돌프가 만들어둔 자연주의 정원. 네. 거기에 도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곳에 심어져 있던 에린기움이라는 단연초 풀입니다. 이게 무려 6점이 뿌리채 없어졌는데요. 예. 에린기움은 지금 뭐 쿠팡이나 이런 데 쳐보면은 네. 그냥 그 묘목 하나에 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쿠팡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광고 뭐 피하시고요. 광고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일반인들도 에린기움 이렇게 묘목을 치면은 만 원에 구입은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울산에 있는 에린기움은 예.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거와 다른 구하기 힘든 식물입니다. 아. 예, 그런 아주 뭐 만 원짜리 그런 묘목이 아니거든요. 예. 또 상당히 이제 몇 년 전부터 키워왔고요. 여기에다가 지난주부터는 거의 매일 튤립. 예. 이것도 굉장히 튤립은 진짜 그 엄청나게 많은 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 튤립 말고도 튤립 종이 2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희귀종 네. 이런 것들이 꺾여진 상태로 발견되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연주의 정원은 지난 2021년에 그 아우돌프 측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네. 국화를 심어뒀던 곳에
전부 부지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네. 피터 아우돌프가 이 피터 아우돌프 자체는 이분은 그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로서 이름만으로도 상품화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명하죠. 아주 유명해요. 네,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분이 아시아 최초로 자기의 자연주의 정원을 만든 곳이 태화강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데 어허. 이분이 디자인하고 또 360명이 넘는 전문가, 시민들이 네.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지고 2022년, 2023년 지금 3년째 가꾸고 있는 정원입니다. 피터 아우돌프가 이게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그 아까 얘기하신 에린기움도 이제 네덜란드 풀을 갖다 심어놨군요. 네. 예. 네덜란드 풀 비롯해가지고 유럽 쪽에서의 희귀종 풀 상당수가 지금 심어져서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정원 컨셉이 풀과 야생화란 말이죠. 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그냥 자풀이에요. 근데 이런 희귀 식물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식한 사람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아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아마 파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뭐 모르고 이런 사람이면 그냥 풀이니까 그렇게 예. 뿌리채 뽑아가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고 특히 이 종이 뭐 그냥 일반 뭐 화원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만원짜리 묘목이 아니고 예. 희귀 종이라는 걸 알았을 그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예. 자, 죽순은 뭐,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지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이걸 또 캐갑니까? 그게 목구멍이 넘어갑니까? 죽순을 캐가는 건 사실은 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예. 이게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이 되기 훨씬 전부터 네. 제 기억으로 제가 기자 생활 초창기인 35년 전으로 돌아가도 그때부터도 파갔으니까요. 예, 예. 죽순은 뭐 엄청나게 파갔습니다. 특히 예. 그 심리대수의 맹죽, 맹종죽, 예. 맹종죽 군락지. 이거 예. 굉장히 유명하고 맹종죽의 또 죽순은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뭐 이달 초에도 벌써 한 15점이 잘려 나간 채 발견이 됐고 예. 뭐 이거는 거의 매일 저녁마다 파갑니다.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된 뉴스인데, 처음에 이제 죽순 도난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죽순에 농약을 쳤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고문도 썼던 걸 우리 봤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개 그렇게 반복되는데 왜 이거 범인을 못 잡느냐. 예.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 이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 물론 자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건 전부 개방형입니다. 어디든지 출입이 가능하고 예.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CCTV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보행로 중심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지 예. 도난 방지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실상 이게 참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예. 아주 특별한 정원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국제적인 정원 디자이너까지 방문했던 바로 그 정원이 지금 이제 훼손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제가 지난 주말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직접 가서 이제 현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뭐 이달 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일단 좀 수습을 좀 한 상태입니다. 수습을 한 상태라도 곳곳에 구멍이 숭숭 떨려 있으니까 좀 부끄럽고 예. 뭐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는데요. 이게 사실 태화강 국가정원의 자연주의 정원 자체가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조성한 세계적인 거장이 딱 지목을 해가지고 태화강에 예. 자기 정원을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외 애호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에린기움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정원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관광 상품입니다. 실제로 예. 이 피터 아우돌프가 추구하는 것은 식물이 태어나서 탄생과 성장과 죽음 모든 과정을 정원 속에 하나 담아놓는 그런 자연주의 작품들이거든요. 예. 스스로가 정원 하나를 작품으로 만드는데 가장 그런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여러 해 살이 풀이다 해가지고 예. 줄기가 있는 꽃이 피는 네. 그런 식물들을 위주로 갖고 있거든요. 네. 에린기움 같은 경우에도 보랏빛이 도는 굉장히 꽃이 피면은 환상적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도 제법 오랫동안 피어 있거든요. 예. 상당히 환상적인 꽃인데요. 이분이 만든 대표적인 정원이 미국 뉴욕에 가서 볼 수 있는 하이라인입니다. 하이라인 예. 이거는 철도가 폐선이 된 고가 철도가 폐선이 된 곳에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예. 특히
그 시카고의 밀레니엄 가든, 그리고 루리 가든, 굉장히 유명하고, 영국의 하우저 앤드워스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원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보면은 이분의 자연주의 정원이 네. 만들어가지고 한 10년쯤 되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환상적이라 하니까 압니다. 네. 그 태양 국가정원에서 성급한 분들이 가서 이거 만드는 지 몇 년 됐다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렇고 이게 점점 자라면서 정원의 모습이 자꾸만 채워져 갑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곳에 한 7만여 종의 다년생 풀이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잘 가꾸면 예. 태화강 국가정원의 가장 핵심적인 랜드마크가 될 정원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도난 사건은 굉장히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 네. 뉴욕하고 시카고 정원에 가보셨어요? 저는 뉴욕은 갔는데 뭐 거기는 못 갔고 시카고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예. 저는 이제 이거 EBS 프로그램에서 이 두 네. 정원을 봤어요. 봤는데 이 그냥 보면 그냥 자풀이에요. 자풀이 우거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자 이런 자연 풀밭이 사시사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예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런가 싶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만든 자연주의 정원에 에린 기움이라고 하는 식물, 희귀종이라고 하니까 욕심을 낸 것 같은데, 흑심을 낸 것 같은데 자연주의 정원은 꾸며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구하는 일도 참 어려운 텐데 말이죠. 인간이 정원을, 네. 인위적인 정원을 자연이 아닌 인간 가까이에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멀리 있는 자연을 네. 가까이서 두면서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변화상 예. 이것과 인간의 변화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자연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간의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또 그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 공간을 찾는 것이겠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울산 시민들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축복받은 시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이에 국가 정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피터 아우돌프가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는데 모르게 할 수도 없고 채워 넣어야 되니까 말이죠. 알겠고. 근데 이게 예. 부끄러운 일이지만 네. 정원을 처음에 조성할 때, 처음에 어느 세계 어느 나라든 처음에 조성할 때 이런 약간의 뭐 시행착오나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뭐 완전히 없었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좀 이런 부끄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아는 사람의 소행일 걸로 짐작이 되는데 설령 이걸 개 같다 칩시다. 근데 이걸 자기 집에서 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파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예. 판매용으로는 파갔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잘 키워주길 바랍니다. 예. 이제 그 아마 프로가 개 갔을 것 같은데. 죽이지나 말고 잘 살리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죽수는 감시단이 뭐 특별 감시도 한다고 들었는데 지키는 열 사람이 한 사람을 이거 못 막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건 돈 아니거든요. 그 돈 절도입니다. 절도이기 예. 때문에 이건 법적 현행 법적으로 분명히 걸리고요. 예. 이거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먹고 이 도난 사건에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네. 절도범도 우리가 못 잡을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특히 처벌을 강화해야 되고 CCTV를 달아야 되고 이런 자체가 굉장히 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게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예.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이건 현행법에 걸리는 법조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아시고 다시는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처벌을 강화해야 되나 감시를 강화해야 하나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되나요? 처벌 강화도 중요한데요. 이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의식 이게 굉장히 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가정원 2호를 보유한 시민답게 예.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 불편한 일들 이제 재발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원의 방문객 추이나 문제점 그런 걸 좀 살펴본 참고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울산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국가정원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가 한참일 때 비해서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예. 4배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위축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방문객 증가 규모가 상당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특히 은하수다리라든지 태양광 전망대, 뭐 국화정원, 심리대숲, 앞으로 지금 뭐 아우돌프가 지금 하고 있는 자연주의 정원, 이런 쪽으로 방문객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와 반면에 이제 방문객이 많아지면서도 방문객들의 불만 사항도 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벤치나 의자와 같은 쉼터 공간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컨텐츠가 좀 많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네. 제가 뭐 이 올봄에도 순천만 국가정원에 다녀왔고 네. 순천만 국가정원에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오고 하는데 자꾸 변하죠. 자꾸 변하고 있고 예. 콘텐츠가 갈 때마다 자꾸만 달라요. 좀 확장됩니다. 예. 확장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국가정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성인이 들어가려면 만 원씩의 입장료를 받거든요. 만 원씩 입장료를 받고 내고 들어가가지고 또 모노레일을 타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또 입장료를 냅니다. 그래서 예. 보통 가족들이 거기에 한번 가서 국가정원을 가서 한 바퀴 돌면은 돈이 좀 들어요. 돈이 좀 듭니다. 예. 그런 부분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태화강 국가정원은 그런 돈 입장료도 안 내면서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순천만이나 태화강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네. 콘텐츠 부족이라든지 쉼터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프게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쉼터 공간 부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얘기하나요? 쉼터 공간 부족이라는 건 지금 가서 보면은 공간은 좀 있는데 예. 일단 그 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르면서 쉬기에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비근하게 벤치가 네. 좀 부족한 것이고요.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텐트를 쳐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곳, 자리를 깔고 있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있는데 네. 그런 준비되지 않은 그 시설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장소들, 쉼터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이제 순천만은 두 번 가봤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을 돌아보면 우리가 뭘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곳이 이런 게 이제 곳곳에서 보인단 말이죠. 물론 이제 순천만은 오래됐고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는 얼마 안 됐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자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 말고 김이사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금 국가정원이 된 게 벌써 한 5년 됐거든요. 예.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동안에 태화강 국가정원의 여러 가지 콘텐츠 강화 이런 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번에 울산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그 태화강 국가정원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 예. 태화강 국가정원은 핵심이 뭐냐면, 반세기 전에 공업센터를 시작해가지고, 네.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 된 울산.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오염의 도시가 됐던 과거. 네. 그걸 반세기 만에 극복해내고 생태의 도시로 바꿨던 이런 스토리거든요. 네.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강이 태화강이고 그 태화강의 어떤 역사를 가장 함축하고 있는 것이 국가정원인데 네. 또 무엇보다도 태화강 국가정원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상류에 있는 방구대학 아까부터 제일 하류에 있는 울산 대교까지 네. 7,000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엄청난 콘텐츠를 가진 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응집된 시설인 태화강 국가정원에 와보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뭐냐면 예. 이곳에는 그 태화강 국가정원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일단은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예, 강을 우리는 좀 보면은 관상용, 쳐다보고 바라보는 강이었거든요. 예. 이 강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세계의 모든 강, 많은 도시들 가보셨지만은 강을 가만두고 있는 도시들은 많이 없잖아요. 예, 예. 그 강에는 뭔가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건 강과 사람을, 시민과 관광객들을 친화력 있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겁이 나서거든요. 예. 오염이 될까봐. 사고가 날까봐 이런 그런 겁을 내서 그러는데 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지금 김두겸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강의 활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진전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네. 학성공원 쪽에 수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특히 도시 유람선, 모노레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태화루에 이제 뭐 스카이워크도 생기고 이런데 태화루와 태화시장 또 그 이쪽 남쪽에는 신정시장 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마켓과 강, 관광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빨리 만들어야지 예. 태화강 국가정원의 확장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태화강 제일 하류 쪽에 태화강 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철도 역사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동해남부선이 폐선 복선 전철화되고 동해선 전철이 연결되면서 2년 전부터 예. 사람들이 태화강역을 통해서 태화강을 찾는 부산 시민들, 경남 시민들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 이거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이 적기거든요. 음흠. 이것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관광이라는 게 관광은 그냥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머물러서 지갑을 열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그걸 지금 빨리 우리가 좀 서둘러야 한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런 제언을 해봅니다. 네. 이제 강을 그냥 보존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방향성 같은 걸 지금 얘기했단 말이죠. 구체적인 방안이 막 나오는데 가재는 개편이라 그런지 신선하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자, 오늘은 국가정원의 훼손부터 활성화 방안까지 쭉 살펴봤는데 조금 마무리하실까요? 지금 태화강의 정원의 봄 꽃으로 열다라는 주제로 이 봄꽃 축제가 막 이제 열리고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예, 예, 예. 상황인데요. 아주 화려하고 좋아요. 예. 특히 이제 2028년에는 국제 정원 박람회를 지금 울산시가 유치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국가정원의 훼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안 났으면 좋겠고 예. 울산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네. 또 국가정원의 발전 방안 그리고 콘텐츠, 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촘촘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다면은 태화강 국가정원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은 국가정원의 훼손부터 활성화 방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울산 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